이번엔 솔리드 바디입니다. 네, 포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델 일렉트로 시리즈 점입 가격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 가격대 40만 원대부터 66만 원까지 거의 한 20만 원 정도 가격대를 올라오면서 리뷰를 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이랑 스펙 거의 또 동일한데 지금 뭐 X, XT 그리고 64XT까지 넘어오면서 스펙이 하나하나씩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번 시간에 이제 뭐냐? 바디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바디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막혀 있어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 센터 블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사가 박혀 있는데 쭉쭉 두 개 더 박혔죠. 네, 요렇게 네 개로 그냥 끝났죠. 포볼톤으로. 예. 이게 뭐냐? 원래는 센터 블럭에다가 양쪽에다 속이 빈 그 합판 그 공간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건데 이건 전체가 다 속이 꽉 찬 합판. 네. 그렇습니다. 속이 꽉 찬 파이버보드. 뭐 네. 그렇다고 네. 해서 뭐 무슨 엘더에이시 이런 거 아니고요. 네. 네. 역시 파이버보드입니다. 그냥 플라이우드예요. 플라이우드 네. 합판. 네, 그렇게 조금 더 바디가 좀 단단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약간 속빈 강정 같은 소리보다 약간 더 꼭 꽉 뭉친 네. 소리가 날 것이라고 날 것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격은 또 4만 원이 올라서 66만 원. 아 근데 그 합판이 되게 싸긴 싸나 보다. 가격이 올라봐야 64만원이네. 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장 98.5cm, 3.18kg의 무게, 42+1mm. 이게 휘가드가 조금 더 쫀쫀하게 붙어 있어요. 살짝 얇아요. 네. 74mm 9프렛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약간 두껍습니다. 탑에는 파이버보드, 네, 바디에 플라이우드, 프레임 코어. 네, 그리고 그라파이트. 예. 너트가 그라파이트고요. 오, 아까 네. 다 스틸 너트였다가 네, 이거 바꿨네요. 조금 스펙이 업그레이드 됐죠. 예. 41.91mm 너트 너비 동일하고요. 포페로 지판에 지판공을 반지름 355mm 그리고 스케일 길이 622.3mm로 좀 더 짧습니다. 예. 원래 25인치였던 게 24.5인치로 줄었어요. 예. 그리고 프렛은 22프렛으로 하나가 늘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역시나 하이프렛 연주는 힘들어요. 네, 듀얼 험버커 립스틱, 브릿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무슨 연료통 같이 저렇게 생겼죠. 네,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라지 하우징 싱글 코일 넥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전부 다 싱글 코일 픽업은 같은 디자인과 네. 같은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볼륨 원톤 푸시풀에 스플릿 가능해서 네. 스플릿을 해놓고 나면은 인사이드만 먹고 아웃사이드가 날아가요. 요것만 네, 윌킨슨 비브라토 브릿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클린톤이고요. 좀 더 스트랩 같은 느낌으로 사운드가 정리돼. 가장 기타 다운 척하는. 예. 좋다. 네. 제일 좀 내실이 있네요, 사운드가. 네. 이게 넥이 좀 얇아 갖고 적응되려면 아직 좀 더 있어야 돼. 예. 스플릿. 야. 어우. 아우. 굿. 좋네요. 아, 매콤해. 어우, 너무 매워. 네. 자, 저희 팬더의 레드 록. 아이고. 굿. 네. 자, 마샬 게인이고요. 후후, 마샬 게인. 마샬 게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굿. 가장 좀 스트랩 같은 느낌의 네. 네, 솔리드 사운드. 뭐 완전히 기조가 다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냥 조금 더 사운드의 그 질감이 조금 더 꽉 뭉쳐 있다. 네, 음짐력도 있고 네. 좀 조금 더 쫀득쫀득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약간 이게 성향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과 똑같이 시간과. 해서 코러스를 넣었고 흩뿌려 볼게요. 하이를. 네. 오, 기존에 있어요. 날리지는 않네요. 네, 확 날래. 이게 좀 뭉쳐 있는 느낌이죠. 좋다. 어, 이거 그렇습니다. 이펙트 빨도 좋고 좋네. 네, 똑같은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예. 굿. 좋네. 네.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느껴진다기보다는 사운드의 기조가 조금 그 강정 같은 소리 착 이렇게 나가는 네, 것과 조금 뭉쳐있는 소리 쭉 뻗는 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64XT 뭔가 근데 데닐렉트로를 좀 독특한 맛으로 치실 분들은 오히려 속빈 게 낫습니다. 네. 그게 좀 더 데닐렉트로 사운드 네. 이거는 데닐렉트로인데 조금 덜 데닐렉트로 같은 조금 스탠다드한 사운드를 네.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64XT 이렇게 같이 보셨습니다. 네, 네 시청자 한주 받아드릴게요. 2521화 깁슨 USA 레스폴 스탠다드 50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일랑님 출시될 때마다 가슴 졸이며 보던 스탠다드가 이제 정리가 되어가네요. 진작에 트레디셔널이 스탠다드의 하위 모델 같은 느낌이 아니라 빈티지와 모던으로 나뉘는 다른 분류로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깁슨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깁슨에 대한 호불호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평 깁슨의 성공적인 심폐소생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일랑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어, 이 정도면 데닐렉트로의 쉑터급입니다. 데닐렉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댄서, 예. 네, 이번은 데닐렉터. 예. 알겠습니다. 어,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저기 돌솥 비빔밥까지 이제 드렸었는데 밥 시리즈로. 네, 밥 시리즈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꽉꽉 뭉친 사운드 해서 저는 주먹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솔리드하게 만들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배가 더 부른 주먹밥. 네, 좋다. 네. 무슨 주먹밥? 무슨 주먹밥? 네. 저는 저거 참치.
참치 마요네즈. 예, 참치 마요네즈. 참치 마요네즈 주먹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로 약간 느낌도 예, 그렇죠. 참치 마요네즈. 예. 그렇습니다. 그럴싸하네. 네, 참치 마요네즈 네. 주먹밥. 아, 좋습니다. 참맛. 네. 그렇습니다. 참맛으로. 뭐 데일렉트로 그 제가 옛날에 데일렉트로 저것도 있었는데 이펙트 세트도 이렇게 있었는데 소리는 좀 그런데 이뻐요. 예, 색깔이 다 중간색이라서 되게 이뻐요. 소리는 좀 그렇대. 많이 그래요. 네, 지구를 지키는 기타. 네, 데일렉트로 9.0, 8.5. 네. 네, 오늘 이렇게 데일렉트로 지지기 시리즈들 지지기, 쭉 봤습니다. 지지기, 지구를 지키는 기타. 데일렉트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정액 가격 시리즈로 나름 오늘 커스텀 샵급에 해당하는 네, 66만원짜리 아주 초고가의 오우. 기타를 해봤는데요. 네, 이걸로 60주년 깁슨? 60주년 깁슨 그 네, 59 저기 레스폴을 살 돈으로 한 15대 정도 살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64 XT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기타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무아 수고하셨습니다.